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한리서치의 김민진입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증시의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위주의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어제 이제 미 증시 혹은 미 정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코스닥 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기업들 혹은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고요. 어제 이제 대표 은행주인 KB금융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쭉쭉 발표가 될 주요 은행주들의 전략과 그리고 향후 실적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저희 백두산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KB금융 실적 발표가 리딩뱅크로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네. 실적 보고 딱 어떠셨나요? 잘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잘 나왔던 거죠? 한 컨센서스 대비 한 17% 정도 잘 나왔고요. 한 1.7조 원 정도 분기 네.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주가 컨센을 17% 상회했다. 네. 이러면은 사실 뭔가 이제 네. 껴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일회성이 있었고요. 네. 뭐 ELS 관련된 환입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경상실적으로 봐도 1.6조 원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아, 1.6조 중반이요? 거의 같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굉장히 잘 나온 건데요? 네, 실적 자체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예상 대비 비은행 또는 비이자익 부분이 좋았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생각했던 것 또는 우려했던 것보다 충당금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네. 저도 뭐 KB금융 실적이 나오고 나서 네. 관련 보고서들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대출 쪽에서 뭐 님은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죠. 대출 전체 총량 자체가 늘어난 것 시또 실적을 견인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네. 결국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대출 네. 증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런 네. 것들 걱정을 하고 있고 님은 네. 살짝 꺾였는데 기준금리까지 좀 인하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은행주들의 실적 눈높이는 네. 낮춰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방금 이제 Q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대출 성장률만 보면 사실 3분기는 가계대출은 2분기 이상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일단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부분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있는데 네. 9월 초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 그 적용 전에 이제 좀 영향을 받을 텐데 네. 당장 이제 2분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 2개월 후행에서 주담대가 기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미 뭐 늘어난 거래량 또는 뭐 이제 요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네. 그 관련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는 게 7월 중순까지로도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언론 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분기 고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NIM은 빠질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기업 대출 위주로 좀 경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산금리 인하도 좀 있어서 NIM은 하락할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금리가 상반기에 미리 빠졌던 측면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대출 경쟁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은 둔화될 겁니다. 완화된, 네. 그리고 뉴스로도 나왔지만 7월 초에 주담대 금리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예. 가산금리 맞아요. 위주로.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하반기 NIM은 뭐 한 자릿수 정도의. 초반 베이시스 네. 포인트 위주로 하락으로 방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가장 좀 관심을 자아냈던 거는 주주환원을 뺀다면 그렇죠. 실적 네. 관점에서는 이제 건전성인데 네. 이 건전성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분류 기준 개선안으로 인한 추가 충당금이 다들 있겠지만 네. 일단 적어도 은행 지주사 관점에서는 워낙 타 금융회사들 대비 보수적으로 다 충당금을 잡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2분기 KB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막 뉴스에 네. 6개월 내 PF 다
부실 PF 다 없애버려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네. 또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네. 이제 추가적인 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구조조정은 있을 거고요. 그걸 금융기관과 이제 금융기관 외 시행사랑 건설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봐야 될 텐데 예. 일단 현재 언론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국 5천 개 사업 중에서 한 3% 정도 되는 거를 150개 정도 예. 네, 은행으로 치면 이제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그 등급으로 분류를 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에서 7% 정도 되는 비중의 사업장이 은행으로 치면 이제 요주의에 해당하는 예. 그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텐데 그 등급 하향에 따라 금융기관 관점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있을 거고요. 네. 또 그 추가 충당금 적립 이후에는 이제 뭐 경공매라든지 이런 사업장 관련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속도만을 봤을 때는 은행계랑 비은행계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 네. 은행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분기까지 상당 부분 좀 선제적으로 많이 쌓은 해놔서. 부분이 있고요. 또 증권사도 관련이 있을 텐데 증권사도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는 전체 PF 익스포저에 대비해서 한 13% 정도 충당금을 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퍼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뭐 일부 저축은행 또는 이제 책중형 상품을 내걸었던 일부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관련된 손실이 확대가 될 텐데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형 은행 증권 기준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관련된 손실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 이제 2분기에 너무 좋은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네. 네. 이거 하반기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그쵸. 내년도에는 추세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실적의 눈높이 자체는 더 올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결국 이제 비은행 이쪽을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반기에 제가 뭐 뉴스로 보니까 49%인가 뭐 비은행 쪽에서 이익이 나왔다, 네. 네,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더 올려서 네. 은행 쪽을 좀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하신 숫자는 이제 KB 또는 네, KB 기준이죠. 이제 신한도 그에 근접하게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KB 빼고는 나머지 은행 지주사들의 네. 비은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아서 개선이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카드라든지 뭐 카드가 지금 건전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 좋거든요. 네. 또는 뭐 PF 관련된 뭐 복수의 계열사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은행 자회사보다 더 개선 민감도가 클 거라서 네, 그렇겠네요. 뭐 전체 관점에서는 여전히 내년도도 봤을 때 은행하고 비은행이 좀 더 잘 혼합된 은행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아직 네. 이제 뭐 실적 추정을 네. 그리고 나온 실적을 다 보시지는 않았지만은 네. 내년 올해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네. 은행주들 좀 감익을 예상을 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아니요. 그 건전성이 올해랑 똑같다는 보수적 추정을 해도 네. 사실 탑라인이 뭐 한 자릿수 중반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5에서 10% 증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주주한 후에 내년에 주요 주가의 동인으로 네, 작용할 예. 게 건전성인데 그 건전성이 얼마나 개선되냐에 따라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작년에 연간으로 일회성 또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잡은 게 전체 대출 대비 이제 은행별로 10에서 30BP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손율 관점에서 네, 봤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기만 해도 돌아오겠죠. 2년에 걸쳐서 꽤 네. 이익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손율 1BP가 순이익으로 치면 0.7% 정도 되거든요. 오,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면 뭐 30BP가 다 날아가진 않겠지만 네, 30BP만 다 날아가도 뭐 20%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게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신호로는 현재까지는 왜냐 고금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희망컨대 뭐 늦음 빠르면 올해 말 뭐 빠르면 늦으면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 이럴 때 이제 연체율 지표가 개선된다든지 이런 선행 지표에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NIM의 하락을 그런 쪽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 부분들로 볼 수 있겠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은행주 얘기하면은 뭐 밸류업 그리고 주주환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어제 이제 4,200억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 발표가 있었죠? 네, 4,000억. 3,200억
정도 예, 했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3,200억 정도 컨센으로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4천억 예상을 하면서 4천억 발표를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KB금융은 뭐 그렇다 쳐도 네. 다른 은행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른 은행도 KB를 쫓아가는 그림을 보일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주요 은행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네. 다만 이제 타이밍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한이랑 하나는 올해 10월 말 3분기 실적 발표 때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금융은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아니고 네. 예고 공시한 대로 이제 기업가치 재고계 요새 그 말이 많은 네.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제 중장기 자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네. 자본 환원, 뭐 주주 환원이 네. 이 정도로 되면 4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는 항상 이제 업사이드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더 할 수 있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엔 요새 주가 상승 여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은행 간의 비교를 하실 때 참고 지표로서 일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배당 수익률에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더한. 네. 근데 그거 때문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주주 환원율이 언제까지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게 일단 주주 환원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전체 금액은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죠.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플러스 주주 환원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태까지의 은행의 중장기 자본 계획을 봤을 때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중기적으로 50% 정도로 오.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럼 아직까지 굉장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네. 저희가 많이 참고하는 일본 사례는 70%까지는 가지만 그건 다소 현재로서는 네, 공격적인 가정인 것 같고 50%라고 치고 네. 그다음에 이익은 뭐 향후 3년에 걸쳐서 연평균 뭐 7%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를 들어 3년 뒤에 실적 20% 주주 환원율은 이제 35가 40, 5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걸 다 차치하고 올해 기준에 이제 주주하는 수익률을 보면 KB가 5%대로 낮은 건 맞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좀 높은 은행들은 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5에서 9%대의 일드 매력이 확보되고 있어서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네. 오늘 이제 KB금융 주가가 좀 빠져서 저희가 네. 이제 KB금융 위주로 또 실적이 나왔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4대 은행이 있단 말이죠. 네.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KB랑 펀더멘탈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주된 차이가 여러 가지 정성적인 주주환원 트랙레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그 갭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주환원율이라든지 보통주 자본이라든지 네. 그래서 신한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두 개 기업 시가총액 차이가 네. 너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네. 한 1년 반, 2년 정도 사이에 너무 벌어졌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어닝 컨센으로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섹터가 증권 섹터기도 네. 하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업에 1차적으로는 잠깐 들어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죠. 뭐 아예 탈락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메디츠 금융지주 정도 제외하고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으로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2분기 어닝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2분기 실적은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일단 1분기는 워낙 좋았습니다. 아, 원래 1분기. 그리고 1분기 항상 계절성으로 좋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1분기 대비 QOQ 전분기 대비 이제 감익은 할 텐데. 다만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 뭐 10에서 2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IB랑 트레이딩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PF 관련된 추가 충당금이 있을 텐데 그거가 우려 대비로는 적을 수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분기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치고 올라가면서 네.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장 거래대금이 네. 굉장히 좀 비리비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에 증권사들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ETF 빼면 이제 뭐 18조에서 23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뭐 금리 인하라는 큰 틀은 이제 내년에 주된 테마로 봤을 때 올해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치면 사실 그 거래 대금이 밴드의 하단에 있으면 오히려 살 기회라고 보고 아, 있고요. 매수에 대한 네, 기회로.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분위기로는 국내 주식은 수수료가 브로커리지 기준으로는 QOQ로 좀 감익은 할수 있지만 네. 그 폭이 한 자릿수로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신용공여나 예탁금 이자 수익은 늘어날 거고요. 해외 주식은 이제 QOQ로는 비슷할 텐데 네. 전년 대비로는 뭐50%큰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브로커리지 분위기는 그런데 뭐 다른 사업 부분이 사실 실적의 주요 변동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브로커리지야 뭐 플로우로 쭉 끌고 가는 거니까요. 다른 실적은 지금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현재 자본시장 분위기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이제 주가가 네. 올라온 이유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뭐 시장의 강세 요인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밸류업을 네. 먼저 했어요. 네. 어떠한 이거였죠. 이유에서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른 증권사들은 어떨 거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이제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과 뭐 네. 증권사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당연히 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시장의 대전제로 봤을 때 밸류업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증권사의 변화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키움은 나왔고요. 네. 이제 미래는 상개년 자본정책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기업가치 재고계획이라는 틀에 맞춰서 할 거냐 안할 거냐는 변수인데, 그에 맞춰서 발표하더라도 큰 틀의 내용은 연초에 밝힌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정책이 상개년 주주환원율 35%쭉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수는 NH랑 삼성인데, 네. 이제 NH가 3월에 이제 서프라이즈 주주환원을 발표하면서 좀 주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는 노출이 안 됐습니다. 네. 네, 분명 회사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과거에 NH가 큰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농협금융지주랑 중앙의 그 지배구조상 그렇죠. 농협은행과의 실적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의 배당이 정해지는 약간 그런 종속 변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배당 정책의 변동성이 커서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해소될지 말지가 늦어도 이번에 결정이 내년 되는. 초 네. 그 주총 전에 이사회결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그큰 내용이 올해 3월에 밝힌 거랑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건 예치한다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을 거고, 삼성 아직 밝힌 게 없고요. 일단 최근 6년간 네. 배당성에 35에서 38%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50%까지 가는 게 당초 좀 보관이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몇 년간 이제 정체되어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리뉴얼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이제 삼성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상장사도 많고, 네, 그래서 그렇죠. 금융계열사들이 다 같이 뭔가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좋게 나올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내놓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당성이 한 35, 37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시죠? 삼성증권. 삼성증권 역시 뭐 다방면으로 굉장히 팔방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은행주 주가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 네. 그래도 은행주 대응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뭐 KB 60% 올랐 라고는 해도 네. KB 0.6배 대고 전체 은행 평균은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ROE가 10%인 거를 감안하면 일단 이론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가운데, 네.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수급이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렇죠. 신규로 뉴머니가 들어와야 될 텐데, 뭐 당연히 지금 연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높은 주주환원 트랙 주주환원. 레코드가 차곡차곡 쌓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마침 옆 나라의 모범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랑 일본. 약간 지금 좀 피드백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대로 간다면 뭐 지금 시점에 뭐 주주환원율 40을 논하는 상황에서 PBR 0.5배, 6배가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고,
유일한 문제는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어제 이제 KB금융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쪽과 증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백두산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